자, 이제 폴더 한개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8, 문자 연인과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폴더 한 개, 디렉토리 만들어 주시고, 챕터 08, 스트링, 스트링입니다. 엔터. 그래서 이제 한 개, 스트링 폴더 한개 만들어 주시고요. 스크립트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에 스크립트 파이썬 파일 클릭하시고, 파이썬 파일은 뭐 챕터 08에 뭐 스트링, 언더바일, 언더바 1, 내가 스트링, 그냥 주무니까 스트링에서 그냥 쓰겠습니다. 스트링 없으시고. 됐죠?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돼서 여기까지는 되셨고요. 자, 이제 여기다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이제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한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 equal로 쓰시고, 상단에 찍으면 문자열인 거 아시죠? 여기다가 웹장, 웹장, 뭐, 파이썬, 파이썬, 이렇게 해서 느낌표.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써주시고요. 그냥 이제 프린트에서 str을 찍어보시면, str을 이렇게 찍어서 Alt Shift F10 눌러가지고 방금 입력한 챕터 8 언더바 1 스트링을 한번 찍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대로 나온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는 그대로 나와서 썼는데, 얘를 이제 그 인덱스 번호에 의해서 한 글자씩 인덱스를 이용한 한 글자씩 출력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작성을 해보시면 폼을 돌리시면 되겠죠. 폼을 돌려서 인덱스가 맨 앞에 있는 게 0번부터 들어가겠죠. 여기 0번,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0, 14, 15. 15인 것 같은데요. 전부 다. 0부터 했을 때는 인덱스 번호. 길이를 먼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저희가 길이 출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총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프린트 쓰시고요. 프린트. str. 이렇게 쓰시는데, 앞에 랭. 이렇게 붙이는 거죠. 랭은 언제 이렇게 랭을 썼냐면, 포문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처리할 거라서. 그 리스트의 길이를 알아낼 때, lang 랭을 썼어요. 이렇게 함수를 썼다. 데이터가 여러 개 이렇게 계속 나열되고 있을 때. 아시겠죠? 그 자바에서는 배열 되셨나요? 배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할 때 이렇게 lang 이렇게 써가지고 길이를 출력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16 이렇게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래서 16개. 데이터 총 길이는 16개가 됩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인덱스 번호로 쓸 거라서 포문을 이용해서 뭐 저희가 다른 걸 거라 쓰고 i 이렇게 쓰시고 i 쓰시면서 in 이제 그 0번부터 하니까 range 사용하시면서 range range 사용하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가로 열고 0번부터 콤마 쓰시고 맨 뒤에 있는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str 길이를 구합니다. LAN 이렇게 해서 길이를 구해서 사용하는 방법문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땡땡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str 대괄호가 있고 리스트에 인덱스를 주는 거네. i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그한 글자씩 찍는다. 밑으로 찍는다고 그랬는데 안 찍었어요. 프린트 찍어라 해줘야 되는데 찍으라고 얘기를 안 해서 찍는다. 되었습니까? 찍는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한 글자씩 좀 밑으로 찍는다.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한 글자씩 찍으면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문자열 출력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옆으로 이렇게 이어서 글자를 계속 글자처럼 보이게 하시려면 글자를 글자처럼 보이게 하시려면 엔터 친것 같은 이런 출력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엔터 친것 같은 출력은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콤마 출력에다가
그 콤마 찍고 엔드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엔드 그 아무것도 엔드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엔드 이고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찍어서 그 뒤에 아무것도 찍지 마세요. 뭐 커리지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똑같이 옆으로 쫙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프린트의 기본은 맨 마지막 거는 커리지터 다운뷰로 보낸다. 되셨죠? 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스트링에서 인덱스 사용하네. 인덱스, STL에서. 글자 한 개 한 개씩 이루어져가지고, 글자 한 개가 여러 개 모인 거다. 되시겠죠? 여러 개 모인 거에 해당되는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는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쓰신 거고요. 맨 마지막에 프린트 한 개 더 붙여줘서, 포문 밖에 빠져나오면서 프린트를 더 붙여줘서 줄바꿈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사용하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인덱스를 사용해서 한 글자에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형상대 포문, 포이치문, 저희가 이제 포이치문을 이용한 한 글자씩 출력하는 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속 응용을 해서 써봐야 되겠죠. 길이 이런 거는 필요가 없으시고요. 포 쓰시고요. 포 쓰시고, I, IN 쓰시고, 여기다 STR 이렇게 쓰시면 될까요? 이제 땡땡 쓰시고요. 땡땡 쓰시고요. print 작성하시면서, print, I를 찍는데, AND가, AND. AND에 해당되는 게, AND가 상당한 그냥 찍어서 출력을 해주세요. 포문이 다 끝나면, print를 해서 리턴을 시켜주세요.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 이 얘기 아시겠죠? 되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이제 실행이 잘 되고 실행 결과랑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얘가 문자열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한 개씩 가져다가 이 아이에다 집어넣어서 처리하고 또 그 다음 거 집어넣어서 처리하고 또 그 다음 거 집어넣어서 처리하고 또 그 다음 거 처리하고 이거를 입치라고 얘기한다. 각각의 데이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포이치라고 불러준다. 포문을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전부 다 처리한다. 그래서 포이치라는 말을 사용한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쓸 때, 이거는 이제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그 다음 거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실 때 이제 그 스트링 자체가 리스트로 처리가 된다. 같은 이제 인덱스 번호가 가진 여러 개 글자가 여러 개 모아놓은 거와 동일하게 처리가 돼서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그 문자에 대한 함수 같은 것들은 좀 아시면 좋은데 그 올 대문자로 그러면은 이게 그 어퍼 함수를 쓰시면 되고 올 소문자로 로어 함수를 쓰시면 되고 맨 앞 글자만 대문자 그럼 타이틀이 없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백 문자 앞뒤로 벗겨내시려면 이제 그 자바에서는 트립이라고 썼는데 여기 이제 파이썬에서는 스트립이라고 해서 벗겨내다 스트립이라고 작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좀 다르니까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그 보시면 되고 그 R스트립은 오른쪽 right strip, left strip 되시고 이제 우리가 해볼 건 refresh 정도는 우리가 해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런 데이터를 변경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실 때가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뭐 여기 보시면 스트립에 의해서 좌우 공백 뭐 이런 거를 없애는데 중간 공백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꿀 때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 변경하는 리프레스라는 걸 이용해서 파이썬이라는 것을 뭐 파이썬으로 바꾸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을 좀 이렇게 사용해서 쓸 때 리프레스를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리프레스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테스팅해 보겠습니다. STL에다가 지금 STL에다가 성답이 찍으시고 이제 자바 아까 뜨고도 자바 또 같이 자바 쓰겠습니다. 세 개 정도 썼고요. 그리고 자 이제 저희가 str 점 쓰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시는데 그 중에 리프레스가 나옵니다. 리프레스가 나와서 그 지금 뭐 셀프 현태 거는 셀프라서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찾는 것은 저희가 자바를 찾을 겁니다. 자바 찾으신 다음에 콤마를 이용해서 뭐를 바꿨냐면 오라클로 바꿨습니다. 오라클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꾸기 변경점 데이터 프린트 str 프린트 str 이렇게 찍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경 후 데이터 그래서 쓰시고 변경 후 데이터 이렇게 찍어 보시면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F10을 눌러서 사용해 보시면 그 변경된 데이터 이렇게 보니까 잡아 결국 잡아 이런 식으로 됐네요. 그죠? 예, 바깥치기는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 자체를 다시 이제 출력을 하시는 거죠. 출력을 해보실 때 이제 프린트 str 이렇게만 출력을 해보지 마시고 여기 점 리프레시까지 전부 다 해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서 실행을 하시면 오라클로 다 변경이 되는데 밑에 거는 원래 데이터는 변경하지 않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 데이터는 변경하지 않는다. 그럼 원래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서 원래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는다를 알았으니까 원래 데이터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str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여기 먼저 선 처리를 해서 오라클을 처리한 것을 str을 다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str을 밑에서 다시 한번 찍어보시면 찍어보시면 이렇게 바뀌어 처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변경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넣어준다. 되셨나요? 넣어주셔서 사용하시는 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 쓰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냥 보이는 대로 날짜 뭐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보이는 대로 쓰시면 되겠고, 뭐 그 이 센터 뭐 저스티파이 R 저스트 뭐 J 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으시고 이제 물어보는 함수들이 많은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보시면서 어차피 처리할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서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대충 뭐가 있는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배열처럼 리스트처럼 저희가 이제 데이터 처리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게 되셨죠? 네.